지금 여자가 됐을 때와 남자가 됐을 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르가즘 이거를 동시에 겪어보셨을 거 아니에요, 맞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좀 어때요, 약간? 왜냐면 저는 제가 여자가 아니어서 여자의 오르가즘 저는 사실 모르잖아요. 근데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정을 한다고 하잖아요. 이렇게 좀 이제 그게 오르가즘이 되면 네. 그렇게 되면 이제 끝이 나는 건데 어 여자로서 이제 뭐 사랑 나눠보셨잖아요. 여자로서도 그렇죠. 여자로서도 자유해봤잖아요. 네. 남자의 오르가즘과 여자의 오르가즘 이렇게 좀 다르다. 좀 궁금해요. 이거. 이제 남자의 경우는 그냥 우리가 흔들어 제끼고 네. 그냥 흔들어 제끼고 네. 그냥 폭발하면 저 손은 너무 이렇게 하지 말아요. 네. 죄송한데 이러면 걸려요. 죄송한데 아, 그래요? 손은 이렇게 하시면 걸려요. 아 오케이 오케이. 네, 그렇... 이렇게 흔들어 제끼다가 네. 폭발하면은 그걸로 이제 순간적으로 팍 느꼈다가 끝나잖아요. 그렇죠 그렇죠. 근데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제가 겪어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겉에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그 겉에 있는 크리스마스. 예,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를 이제 네. 이용해가지고 네. 거기를 이제 이렇게 좀 문질문질하면서 자극을 주면은 약간 남자일 때랑 조금 비슷한 그런 게 폭발하는 그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. 그렇게 하면서 약간 확 이렇게 현타가 온다 그러죠. 그렇죠, 그렇죠. 그런 느낌이 오는 또 오르가즘이 있고 예. 두 번째는 실제 삽입을 하게 되면은 예. 삽입을 하면서 그 왜 여자들 무슨 그 스팟이 있다고 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비슷하게 구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 어디를 자극을 이렇게 왔다 갔다 자극을 하게 되면은 거기를 통해서도 똑같이 그런 폭발하는 느낌이 오는데 예. 그렇게 하면 이제 폭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살짝 폭발하는데 여운이 되게 길게 남아 있으면서 그 후에 계속 이렇게 관계를 이어 나가도 기분이 계속 좋은 그렇게 있더라고요.